아, 혹시 감기 또온 거예요? 응? 약간, 자, 아, 그리고 야간꽃 사진은 아직 안 옮겼구나. 오늘은 아마 일단은 뭐좀 사진을 좀 보다가, 아, 한 바퀴 도는군요. 참, 이게 거시기해요. 참 이게 거시기한 게. 근데 약간 나는 요즘 그런 느낌 있어요. 나 빼고 다 걸려. 나 빼고 다 걸려. 진짜 주변에. 나는 희한하게 비켜와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그 하는 말이 슈퍼 면역자라고. 아, 근데 나는 사실 그거예요. 그 약간 코로나라 싶은 증상도 없었어. 그러니까 장사 접었다면서요.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막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낌새가 없어. 한 번은 걸렸을 거라고? 글쎄. 근데 내가 막 그렇게 고열이었던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요. 5일이 지나서 아파요? 이번에 그 새로운 변종이 약간 그런 건가? 이번에 새로운 변종이?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게 배터리 충전 효과가 있으니까 핸드폰 그냥 컴퓨터에다 꽂아 둘게요. 전염은 전염대로 시켜놓고. 자, 일단은, 진짜, 아, 근데 짜지도 하트가 뜨는구나. 진짜 지독한 놈들이네 하는데 짜지도 하트가 뜨는구나. 그 하트 뜨는 이유는 알죠? 그 몇몇 비속어들 그 하트 처리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유명한 정치인들 이름도 하트 떴던 거 알아요? 지금은 안 뜨는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지금은 다안 뜨잖아요. 지금은 정치인들 안 뜨는데, 예전에는요, 이거 정치인들도 하트 필터 떴다? 아, 그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사람 3만 명? 아, 그러고 보니까, 안 찰스? 그, 찰스? 찰스 본인이 TV 토론에서 저 사람 찍으면 1년도 안 지나서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라는데. 진짜 지금 인수위 때부터 아주 답답해 뒤지겠어요. 아, 요즘 내가 그 뉴스를 아주 그냥 그 엄청 크게는 안 봤어요. 주가 올라나서.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총리를 하게 되면요, 주식을 그 뭐냐 얼마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됐대요. 근데 이게 그 대주주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팔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대통령 때도 그것 때문에 못 파나? 아, 대통령은 상관없나?
어차피 대통령은 뭐, 뭐 자선사업 하면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안 파나? 근데 2018년에 서울시장 출마했던 거 알아요? 2018년에 서울시장 출마했어. 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2012년쯤에 아마 그 2011년 시장 단일화하고 아마 그 다음에 1년 동안 많이 팔았을걸? 1년 동안 많이 팔았을걸요? 그러니까 뭐냐, 최종 등록은 안 했지만 예비 후보로 살았었지. 아니지, 다 처분한 거겠지. 처분하고 뭐에 돈 쓰고. 잠깐만요. 지금 저게 팬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방송할 땐 저거 꺼놔야지. 스마트 에코라서 저게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요. 어쨌든 일단은 아 지금 그 주방을 엄마가 쓰고 있어. 이 시간대에 저녁은 먹었어요? 저녁은 먹었고. 근데 이제 건강 아이소 마이 1994 에드벌룬 1개 선물. 아, 네, 한개 고마워요. 아, 행사라기보다는요. 요즘 이제 성당에서 요즘 그거예요. 신호드 시즌이에요. 그 신호드 시즌이어가지고 일단은 그 동네 성당에서 하는 신호드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성당들의 의견들을 교구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본당이 있으면 그 조그만 그한 시나 구별로 모여서 지구가 되거든요. 시나 구가 모여서 지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거의 광역권위별로 교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는 교구가 4개가 있어요. 서울은 대교구고, 그리고 경기도 남부 지역이 수원교구고, 경기도 북부 지역이 의정부교구예요. 의정부교구가 좀 최근에 생겼지? 그러니까 수도권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정부교구가 분리가 된 거고, 그리고 인천은 교구가 따로 있고, 그리고 강원도가 교구가 2개예요. 춘천이랑 원주. 근데 한 원주 교구는 특이하게 춘천 교구가 강원도 북부 지역이랑 아마 동해안 지역을 커버할 거예요. 동해안 한 강릉까지 거기가 아마 춘천 교구 커버고, 원주 교구는 강원도 남부 더하기 저기 제천 있죠. 제천 단양. 아마 충주는 모르겠고 제천 단양까지는 원주교구도 커버를 해요. 왜냐면 그 제천 단양 그쪽은 원주에서 가잖아요. 그 교통 자체가 원주 쪽이 더 가깝다 보니까 충청북도가 청주교구거든요. 그러니까 청주교구에서 가기가 불편하니까 거기 그냥 원주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주교구가 있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교구는 따로 없고 대전교구가 있어요. 그 대전교구 첫 교구장이 그 외국인인데 특이하게 극히 있어요. 서울 대교구장의 마지막 그
마지막 외국인 주교가 대정교구의 첫 교구장으로 와요. 이게 근데 사연이 복잡한 게 1940년대에 일제가 그 이제 전쟁 모드로 들어가면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키거든요. 그 징병 이런 걸로 징병제 실시하고 막 그러면서 외국인 선교사들 다 추방을 시키는데 개신교도 다 추방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연희전문학교가 원래 그전까지 교장이 언더우드였잖아. 언더우드가 잘린 거예요. 언더우드가 잘리고 윤치호로 바뀐 게그 친일파 윤치호로 바뀐 게 그때쯤에 다 추방이 된 거야. 언더우드도 추방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난 사실 그 주교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게좀 오래됐잖아.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서울 교구장도 경성교구, 그때는 경성교구였는데 경성교구장도 추방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가톨릭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 주교가 교황청에다가 그 요청을 해요. 내가 추방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교구장으로 조선인을 임명해달라. 그래서 녹인한 바오로 대주교가 그때 이제 한국인 처음으로 이제 주교로 올라가요. 그래서 서울은 그때 한국인 주교로 바뀌어요. 서울 교구장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못하지. 거기 본토 사람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주교는 일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남한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구들을 나누게 돼요. 그때 대정교구가 생기면서 대정교구장으로 다시 오는 거야. 그런 역사적인 케이스가 있고요. 어쨌든 충남 쪽은 대정교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교구가 세 개가 있어요. 서울이랑 광주랑 대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정교구까지는 아마 관구가 서울일 거야. 아닌가? 대전까지 광주가 커버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대교구들이 그 주변 교구들을 커버하는 관구거든요. 근데 서울대교구랑 춘천교구가 지금 북한 쪽까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평양교구가 있고 함흥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요. 그 춘천교구장이 함흥교구장 서리를 겸해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그거 있어요. 그 만일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교구 성직자를 뽑아요. 놀랍게도 뽑아요. 그 이부고도청 알죠? 그런 이부고도청은 거의 근데 명예직이긴 해요. 그 이부고도청 도지사 5명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차관 대우 받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단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지. 이부고도 지사들은 그 사람들은 아마 근데 뭔가 그냥 현장에는 못 가고 계속 뭔가 서류적인 일만 할 거야. 이부고도 지사들은 선출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뽑아줘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 자리는 선출직이 아니더라. 근데 일단은 교구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구장은 서리로 서울이랑 춘천이 겸하는 거고 그 평양교구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함흥교구는요. 일단은 함흥교구 신학생을 뽑아요. 근데 일단은 당장은 그쪽 교구를 못 가니까
춘천교구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서품을 받고 일단은 조건이 일단 통일될 때까지는 춘천교구에서 사목을 해야 돼요. 조건이야. 그래서 춘천교구에서 사목하다가 이제 북한에 이제 선교하러 갈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임지가 북한으로 바뀌어요. 뭐 그런 조건이 걸리더라고. 하여간 그러고 광주가 대교구예요. 광주 대교구고 대구가 대교구예요. 그래서 근데 영남권은요 교구가 좀 많은 게그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안동교구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남부가 대구 대교구고, 그리고 경상남도 쪽은요, 일단은 마산교구가 있어요. 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전 추기경님이 마산교구 출신이에요. 마산교구장. 아, 근데 그거예요. 그 성직자들도 인사발령이 있어요. 인사발령이 있어서 좀 약간 그런 뭐 해외 선교 아니면 뭐 교구청이나 뭐 청소년국, 청년국 막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특수사목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네 성당에 안 가고 그런 특수사목을 하는 사람들은 임기가 좀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임기가 좀길 수도 있고 그래서 임기가 좀길 수도 있고 좀 근데 보통 동네 성당에 보좌신부로 가면 임기가 2년이고요. 그리고 주임신부가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근데 부주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지구좌 성당급으로 약간 규모가 큰 성당들은 요즘은 보좌라는 말안 쓰고 부주임이란 말 쓰거든요. 근데 부주임 제도가 왜 생겼는 줄 알아요? 그 신부님들이 그 계속 위에 고여 있잖아요. 한만 75세까지는 그런 임지를 부여를 받거든요. 그리고 만 75세가 넘어가면 그 일단은 만 75세 때까지 하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원로사제로 은퇴를 해요. 원로사목자로 은퇴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한 해에 사제 서품을 받는 사람이 일단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한 30명이 안 돼요. 한 해에 새로 신부님이 되는 사람이 30명이 안 돼요. 물론 애초에 그 인원부터 많이 받진 않긴 하는데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있어. 글쎄요.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애초에 신학교가 선발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 들어가서 배우는 게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 1등 하는 사람이 오진 않잖아. 사실 그런 신학교 이쪽은요, 그 사실 학과 공부보다는 좀 신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와요. 일단 조건부가 그거예요. 신학교에 입학하기 마지막 1년 동안 예비신학교를 출석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예비신학교를 출석을 해야지 지원할 수가 있고, 일단은 본당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보통은 본당 추천서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이랑 수능 성적은 기본으로 들어가죠. 대학 입시니까. 수능 성적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교리, 이론 시험이 있어요. 이론 시험 따로 보고요. 사실
신학교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면접. 면접이 제일 중요하지. 이 면접이라는 게 일종의 상담인데, 상담이라고 하지. 왜냐면, 진짜, 최소 7년을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최소가 7년이에요. 최소가 7년인 게, 일단은, 일반 학부에서 온 사람들은 면제되는 기간이 좀 있긴 있어요. 일반 대학 다니고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온 사람들은 조금 면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으로 군유학이 2년이 적용이 되잖아요. 보통 군유학 2년 가잖아. 일단은 그래서 신학교는 보통은 2학년까지 끝내고 쉬는 시간을 줘요. 보통 그때 군대를 많이 가요. 쉬는 시간을 주는데 보통 그때 군대를 많이 가고요. 보통 3년을 쉬어요. 3년을 쉬는데 군복무 기간이 요즘은 2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복무를 하고 남은 시간을 해외 봉사를 갔다 와요. 남은 시간은 봉사활동 갔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3년을 쉬는데, 그러면, 군대 면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제자들은 3년 동안 봉사하는 거야. 면제자들도 3년이에요. 아마 근데 이제, 다른 대학을 갔다 왔거나, 뭐, 군대를 이미 해결하고 온 사람들은 아마 봉사 1년? 아마 그것만 할 거야. 조금 달라요. 미필이었던 사람들이랑 군필 또는 면제자였던 사람들이랑 그게 다르고, 그다음부터 3학년으로 복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서울이 예전에 6년 반이었다가 7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세자제 학교 과정을 그냥 거기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적은 이유는요, 버티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요, 동네에 성당이 생기는 기준이 결국 인구수 비례거든요. 인구수가 있어야 그 동네에 성당을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위례신도시가 서울 위례동 성당이 있거든요. 위례신도시는 아마 성남이든 하남이든 구분 없이 저기 서울 위례동으로 아마 교적이 될 거예요. 아마 서울대교구가 아마 그렇게 처리를 했겠지. 실제 행정구역이랑 교구 관할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마 위례신도시는 새 동네가 다 아마 위례성당으로 갈 거예요. 그 위례성당이 문정동 성당에서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 신도시가 생기면 그때는 성당이 바로 생겨요. 그냥 구역만 나눠줘요. 처음엔 경당으로 시작하다가 공소를 시작을 해요. 공소를 시작을 해. 공소는 신부님이 상주를 안 하거든요. 신부님이 상주 안 하고 소속 큰 성당에서 신부님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그러고 아니지. 성당이 통합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통피합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어. 내가 알기로는. 시골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도권은 그래요. 수도권은 통피합 될 일이 없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 성당 분할이 빨리 되고요. 근데 지금 내가 다니는 동네 성당은요, 원래는 저기 광흥창역 쪽에 신수동 성당이 있었어요. 광흥창역 쪽에 신수동 성당이 있었는데 1999년에 난이었어요. 그 난이게 된 이유가 1999년에
성당이 생길 그 나뉘어질 장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었거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생겨난다면 그 뭐냐? 그럼 분리가 됐겠죠.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요, 유튜브를 일찍 시작했겠지. 응. 그랬으면 유튜브를 일찍 시작했겠죠. 나한 20대쯤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뭐냐. 내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스마트폰 딱 갤럭시 S1시대였잖아요. 그때 유튜브가 아예 앱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 구글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그때부터 사실 그때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올렸으면 나는 아마 초반에 인지도를 빨리 잡았겠지. 그냥 유튜브를 좀할걸 그랬어. 그때 막 그때 학부생 때도 막 답사 다니고 그럴 때, 그럴 때 유튜브를 미리 좀 해놓을 걸 그랬어. 그때 와서는.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해서 뭐냐. 근데 그때는 딴 생각을 못했지. 근데 이제 만약에 유튜브로, 아마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서 이미 학부생 때 유튜브로 이미 막 월급 받을 만큼 받는다 했었으면 아예 직장 생각을 안 했겠지. 어쨌든 그랬을 것 같고요. 장난감 쪽이 구독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장난감 쪽은 애들은 막 장난감 갖고 노니까 재밌어서 보는 거고, 그 어른들이 키덜트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장난감 모으는 거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들 그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갖고 노던 장난감 갖고 그거 모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개콘 출신의 그 이승우 씨인가? 그 사람도 유튜브를 그걸로 했잖아요. 그 장난감 갖다가 시작했잖아. 아마 그 이시영 씨도 그 건담 갖다가 유튜브에 썼으면 아마 대박이었을걸? 이시영 씨도 건담 그런 거잘 모았잖아. 근데 이시영 씨는 지금은 육아 중이긴 한데, 근데 이시영 씨는 대단한 게그 복싱으로 특히 임신 중인데도 전국체전 나갔었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포켓몬빵이요? 요즘 사기 힘들어. 요즘 편의점 가면요, 요즘 편의점 가면 현실이 뭐냐면요, 보여줄게.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헐, 그 사진 날라간 거 있었나 보다. 젠장. 아, 그 날라간 SD 카드에 있나 보네. 아, 그 사진이. 포켓몬빵 없다. 포켓몬빵 없어요 하고 그 편의점 문 앞에 붙여놔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네. 어이씨, 왜 내가 이거를.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아마 부상교구 따로 있나?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신호도 끝났다고, 그냥 이거, 특강 갔다 왔어요? 특강 갔다 왔고, 이제, 그, 코로나 엔데믹 된다고 안 된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특강 부활시키더라고. 근데, 거기서, 아니, 신부님이, 그, 미사 시간도 아닌데 왔다고, 그, 특강 때 왔던 사람들, 선물로 이거 줬어요. 사도행전에서 꼭 알아야 할 백문제. 뭐, 수학 백문제 푸는 거야? 뭐, 천재 해법서, 그, 해법수학이야? 그 천재 교육이 해법수학으로 유명해졌지만, 진짜로, 그, 천재라고 해가지고, 천문제 모두 합해서 천문제를 모아놓은 그 문제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뭐 백문제. 아니, 사실 사도행전이 꽤 중요하기는 해요. 그 사대복음서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구약성경, 가톨릭이 구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이 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사대복음서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게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쭉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인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나오는 게내 세례명 스테파노 부제.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아 맞다. 그 벚꽃 사진 찍은 거그 옮겨놨으니까. 잠깐만요. 그 벚꽃 사진 찍은 거 옮겨놨으니까 오늘 일단 사진 좀 보자. 일단 사진 좀 보면서 자 오늘 사진 보는 시간. 참고로 사진 찍은 장소는 그 경의중앙선 지하화된 그길 있죠. 거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대표적인 구간을 설정을 하자면 홍대 입구역에서 공덕역 사이. 홍대 입구역 서쪽은 벚꽃나무가 거의 없더라. 그리고 참고로 나무가 좀 많은 쪽이 일단은 그 홍대 입구역에서 서강대역 쪽 거기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역에서 대흥역까지는 좀 그닥이고, 대흥역에서 공덕역까지가 좀큰 나무가 많더라. 나중에 봤는데. 뭐, 어쨌든. 그냥 사진이나 보면서. 잠깐만. 이것 전체 화면 모드가? 아니야. 아, 전체 화면 모드 이거 있구나. 오케이. 됐어. 그리고, 아, 이스케이프 누르면, 오케이. 전체 화면으로 보기. 역시 전체 화면이지. 일부러 지금 원본으로 보기 위해서 블루라이트를 껐고요. 일단 원본이에요. 아직 이거 뽀샵질한 거 아니야. 원본이니까 그냥 방송에서 보는 거지. 아, 이거는 동영상이라 넘어갈게요. 동영상은 좀 약간 이렇게 색조가 좀 달라요. 왜냐면 이게 사진 자체가 핸드폰에 그 사진 폰카 찍을 때그 HDR 그 옵션 들어가잖아요. 색조. 사진 찍을 때는 HDR 옵션이 들어가요. 물론
이 모니터가 HDR 기능까지 있는 건 아니기는 해서, 뭐 별로 그렇게 색조를 엄청 좋게 느낄 수는 없기는 한데, 오히려 이 모니터로 볼 때보다 폰으로 볼 때가 더 이쁠 때가 있어. HDR이 안 되는 모니터라. 참고로 이거 사진 원본 해상도는 그거거든요. QHD. 참고로 그 모니터가 FHD라 조금 작게 보일 수는 있어요. 아마 어차피 방송도 FHD로 나가니까. 솔직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QHD로 할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면 프릭샷이 애초에 송출이 FHD밖에 안 되니까. 아, 물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 OBS 브로드캐 그 OBS 버처 카메라로 그 방송 화면을 이게 아프리카 TV로 옮겨오는 사람들은 그 원본 영상은 QHD로 그 따면서 아프리카 TV 송출만 FHD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프릭샷 안 쓰는 사람들 그래서 아 근데 그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프릭샷은 송출만 시키는 거고요. 모든 방송 그 소스 방송 화면 조작하는 거는 OBS에서요. 나는 지금 이 화면 이 설정하는 거 이거 프릭샷에서 다 해놨는데 그 사람들은 오그뭐 이렇게 장면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 장면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거는 프릭샷에서 그 OBS에서만 하고 프릭샷은 송출만 하는 거야. 그렇게 따올 수 있거든요. 가상 카메라 이런 거 프릭샷이나 익스플릿에서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뭐냐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BJ들 중에 그 아프리카 TV 로고 안뜬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원본 소스를 OBS에서 갖고 오는 거야. OBS나 엑스플릿에서 원본 소스를 갖고 와서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QHD나 뭐 4K, 4K 뭐 그런 걸로 방송 소스를 녹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유튜브에서는 아마 4K 그 이상도 송출할 수 있거든. 유튜브는. 근데 그 솔직히 4K 60프레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만한 데는 퀘이사전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 컴퓨터 관련 유튜브 채널? 거긴 IT 채널이라고 본인들이 그 퀄리티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면서 4K로 방송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눈쟁이님인가? 그 사람도 녹화는 4K로 해요, 요즘은. 녹화는 4K로 하고 이제 방송할 일이 있을 때는 몰라. 그 사람은 트위치에서 방송하는데 트위치가 뭐라 FHD 그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인의 그 원본 라이브 소스는 QHD라고.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왜 영상을 4K로 찍으면서 라이브는 QHD 소스가 있냐면요. 본인이 모니터를 QHD 써서 그래. 왜냐면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이 4K 모니터를 안 써요. QHD까지 써. 근데 그 이유가 4K에서는요. 진짜 최상급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는 한 4K에서 이 프레임이 60프레임도 안 나와요. 엔간한 그래픽 카드들이. 그래서 4K를 아직 게임 모니터로 안 쓰는 거야. 아직 너무 성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제성능에 쓰려면 그래픽 카드도 비싼 거 써야 돼요. 결론은 그거야.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거 써야 돼. 내가 QHD 모니터를 안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GTX 1660 슈퍼야.
물론 FHD에서는 이 정도급의 글카로도 할건 다예요. 이 정도급의 글카로 최소 60프레임을 다 뽑아주니까. 거기에다 사실 그거지. 그 QHD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는 이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방송으로도 돌리잖아요. 이런 방송도 그래픽 카드로 돌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게임할 때는 1660 슈퍼의 그래픽 카드 성능을 다못 쓰지. 그래서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장비를 많이 투자를 할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이 투컴을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방송을 돌린 상황에서 게임을 돌리게 되면 그 게임 그래픽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두 대를 쓰는 거야. 그러면 방송을 내보내는 컴퓨터는 이 게임하는 컴퓨터를 그대로 그 캡처보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캡처를 아예 컴퓨터 전체를 캡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녹화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고급적으로는 그걸 쓰지. 물론 이제 나같이 교육 컨텐츠가 위주인 사람들은 아직까진 그렇게까지는 안 쓰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막 띄워놓는 거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방송 중에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나도 결론적으로 나도 나중에는 컴퓨터 두 대를 써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송하는 컴퓨터에서 막 브라우저 이것저것 다 띄워놓으면 결국 성능 떨어지잖아. 결국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방송을 돌리는 컴퓨터에서는 딱 그거지. 그 프릭샷이랑 카메라 설정하는 앱이랑 그리고 이제 가끔 뭐 브금 틀때 쓰는 뭐 오디 그 재생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것만 틀면 되잖아요. 뭐 카톡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영상 작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건다내 작업용 PC에 따로 두고 그러면 되거든. 그러면 방송할 때 뭔가 성능 손실이 떨어지긴 그 없어요. 대신에 세팅이 졸라 복잡하고 그막 모니터 본체 막 이런 거에 연결되는 선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리고 요즘은 뭐좀 아마 유료 앱을 쓰면 컴퓨터 두 대를 키보드 하나 마우스 하나를 쓸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도 두 개씩 써야 되지. 그리고 사실 그런 막그 사운드 싱크 세팅 뭐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다 해야 되고 하여간 컴퓨터를 두 대를 돌리게 되면 그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컴퓨터 두대 돌리면 그거 완전 스튜디오지.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근데 여기가 놀라운 거는요. 여기가 그 경의중앙선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런 건물들은 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들이야.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들도 있고 새 건물도 있고. 그래서 좀 아, 모니터 8대요? 아, 값이 떨어져서 안 팔리는 거. 아, 근데 그거 있어요. 그 컴퓨터들 스펙이 혹시 옛날 부품이면 더안 팔릴 수도 있어요. 옛날 부품이면. 왜냐면 요즘 계속 그 프로세서들이 아예 그, 아, 작년 거?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어느 급으로 샀어요? 혹시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CPU가 그러니까 보통 사무실용으로 사면요. 그한요 성능만큼으로 안 사잖아요. 이거 코어 8개고 논리 프로세서 16개거든요. 5800X가.
8코어 16스레드 거든요. 3세에서 2급 안 쓰잖아, 보통. 이거 쓰려면 최소 영상 작업이나 방송 돌리는 사람이나 이 8코어짜리를 쓰지. 게임만 할 사람들은 보통 6코어 쓰고요. 그 방송용 컴퓨터가 최소 6코어급이에요, 권장이. 최소 6코어예요. 최소 6코어 12스레드가 방송 최소 사양. 그리고 램 32기가. 램 32기가요. 32기가 쓸 사람 거의 없잖아요. 보통 요즘은 16기가 맞춰요. 근데 역시 나는 방송 돌려야 되니까 32기가를 쓰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게 시스템 SSD거든요. 970 에버 플러스. 근데 지금 여기 디스크 G 드라이브 이거는 그거예요. 나그그 SD 카드에 다른 거 있어요. 그 중국 갔다 왔던 SD 카드 연결해 놓은 거. 그리고 나 SSD 이거 또 쓰죠? 이거 256기가짜리 SSD 뭐좀 약간 굵직한 거뭐 저장하는 거. 뭐 영상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이거 예전에 노트북에서 빼온 SSD예요. 그 노트북 처분하게 되면서 SSD만 뺐거든요. 128기가. 이거를 그 약간 그 브라켓? 그 브라켓에 꽂아가지고 그 본체에다 꽂은 거예요. 한번 포맷하고. 이거 120기가짜리예요. 이거는 문서 저장용 SSD. 아, 12600K예요? 근데 1년 반쯤 됐으면 12600이 아니고 16, 1600 아니에요? 뭐 1400F 뭐 이런 건가? 그게 이거보다 조금 안 좋거든요. 1400에서 1600까지는 사실 별 차이 없는데. 보통 1400 사요. 그래서 1400이면 5600X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 5600 이번에 저가형 나온 걸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6코어 12스레드거든요. 1400이. 그 1400이 인텔 10세대. 그 10세대가 그 발음 잘해야 되는데 인텔 10세대. 그 10세대부터 i5가 12스레드가 됐어요. 그래서 좀 각광받는 프로세서긴 했지, 그게. 왜냐면 그 인텔 8세대까지만 해도요, 6코어 12스레드 쓰려면요, i5 없어요. i7 썼어야 됐어요. 8700. 그 정도 급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인텔이 원래 8세대 때, 원래 7세대까지 i3가 2코어 2스레드였고, 그 i5가 4코어 4스레드였고, i7이 4코어 8스레드였어요. 근데 인텔이 8세대부터 i3를 4코어로 올리고, 그 i5를 6코어로 올리고, i7은 12스레드를 올렸던 세대예요. 약간 그거예요. 그 지금 내가 이 쓰고 있는 컴퓨터들을요, 내가 한 번에 완전히 한꺼번에 다 사지는 못하고, 그 부품들을 조금씩 사면서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부품 하나씩 그 맞춰가면 부품 하나씩 사가면서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한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래서인가 그래픽 카드가 1660 슈퍼밖에 안 돼요. 그래픽 카드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요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요런 시스템을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이거 그냥 영상이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그 작업할 때쓸 거고. 역시 영상은 HDR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영상은 좀 약간 색감이 좀 딸려요. 영상은 색감이 좀 딸리고, 이게 그거네. 사진이 색감이 괜찮죠?
사진에 HDR 적용이 되니까. 아, 물론 모니터로 HDR을 못 보기는 해. 그게 문제야. 어쨌든, 그리고 여기 요쯤 요 보이는 건물이 약간 홍대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딱그 지점이에요. 그 저쪽 그 경의선, 서울지선 쪽이랑 이 경의중앙선 요 본선이랑 원래 그 연결 선로가 있었어요. 여기 그 갈라지던 자리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아, 흔적이 조금 있어. 그 비어있는 공터가 그 신촌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좀 약간 그길두개 있고 그 사이에 좀 비어 있잖아요. 옛날엔 그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공원화 됐는데 거기가 옛날에 철길 있던 자리예요. 그런 것도 답사 컨텐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참 그렇게 공원화 되면서 이렇게 꽃사진들이 많아졌어. 예전에 이런 급 찍으려면 여의도 갔어야 됐거든. 한강 건너 여의도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하여간 뭐 이런 사진들 있고 또 영상이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약간 근접샷. 이거 근접샷이고 글쎄 배경화면 이걸 쓸까 말까 생각 중. 그리고 여기, 아 이거 사람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여기 이거 그 뭐냐? 경의선 책거리라고, 그, 경의선 책거리라고, 그, 홍대 입구역부터, 그, 약간, 어디냐. 약간 그, 와우산로랑 그 겹치는? 한 거기까지 구간. 여기, 요쪽으로 이제 홍대 쪽 가는 길이에요. 여기 요 보이는 요 고가가 그 예전에 여기 밑에 그 철길 다닐 때 그것 때문에 여기 와우산로가 그 육교로 돼 있죠? 아 이거는 그거예요. 그 쇼츠로 올린 거예요. 이거는 그 세로로 찍은 이유가 유튜브에 쇼츠 올리려고. 이거는 그래서 세로로 찍은 거예요. 쇼츠 올리려고. 그래서 1분짜리 미니 영상, 그 쇼츠로. 그 쇼츠 올리려고 그거 찍은 거고. 하여간 뭐 이렇게 찍었고. 그리고 여기. 뷰가 굉장히 좋은 카페. 2층이 카페거든요? 2층이 카페인데, 그 카페에서 아예 이거를, 나무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홍대 CGV. 홍대 CGV 맞나? 그리고 여기 만남의 광장. 그리고 여기 2층이거든요, 여기가. 그 여기가 2층인데 뭐가 여기 오죠요? 그 여기가 2층인데 여기 위에 앉아 있으면요 이거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여기도 뭐 그냥 뭐 이 이렇게 찍었고. 아 잠깐만요. 내가 이거 옵션 확인해 보느라. 이거 60프레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여기 방송하면, 그, 저게 일반으로 캡처를 해놓으면요, 30프레임밖에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여간, 뭐, 아, 이거는 우리 강아지 그, 털민 직후. 털민 직후. 와우. 얼굴 보고 찍으려고 하면 내가 안 봐요. 잠깐 그냥 돌아다니는 거. 진짜 정신없죠?
해가 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버전. 반버전도 찍었어. 반버전도 찍었는데. 그래서 반버전도 뭐 그냥 뭐 이렇게 찍었고요. 아, 근데 이제 밤에는 야, 밤에는 솔직히 이거 조명이 따로 필요하겠어. 너무 이거 조명이 안, 뷰가 안 좋아. 밤에는 그래요. 밤에는 차라리 그냥 여기 사진으로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역시 뭐 이런 샷이 있고요. 세로로 한번 찍어 놓고 역시 쇼츠. 그리고 참고로 이거 밤이라서 이거 다 플래시 넣고 찍었거든요. 여기 아까 그 음식점, 여기 2층. 여기 2층이 뷰가 좋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 여기 커플 아니에요? 커플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찍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뷰 좋은 카페. 하여간 뭐, 이렇고 경의선 책거리. 여기는 낮에 찍는 것보다는 여기 밤에 찍는 게 이뻐요. 여기 요거. 이게 플래시 온, 이게 플래시 오프거든요. 근데 삼각대를 내가 안 갖고 와가지고 조금 흔들렸다. 짐벌 이런 거 없어가지고. 조금 흔들리긴 했네. 그렇고. 그, 이제, 여기는 조금 아마 더 걸어왔을 거야, 내가. 여기, 이제, 여기부터는 아마 좀 대응력 동쪽? 여기가 꽃이 좀더 많죠. 어쨌든 그래요. 아, 여기까지네요.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봤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네, 사진전이었고. 사실 그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그 이제 조금 그 약간 뭔가 성덕 같은 사진이 이거죠. 최희 아나운서. 지금은 육아 중인 그 최희 마리나 자매님. 요 뒤에 민웅기 기자님. 정작 저분하고는 안 찍고 최희 아나운서랑 그리고 이거는 조금 보면 안타까운 사진이요. 이렇게 박지선 씨 만났을 때 사진.
박지선 씨 지금은 세상에 없죠. 지금은 세상에 없는 박지선 씨 사진이고 다시 성덕 사진 한번 더. 최희 아나운서 2013년 버전이에요. 최희 아나운서 2013년 버전. 그렇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독립기념관에서 찍은 건데, 코로나 직전이지, 진짜. 코로나 직전, 이 독립그라운드라고, 이때, 그, 천안 BJ 지역 간담회 할 때, 그때 내가 역사 컨텐츠 한다고, 그, 이날 MC 간적 있거든요. 참고로, 원래 이날, 역사 쪽 컨텐츠 MC는 원래 1순위는 한나님이었대요. 한나님이 팝이니까 원래 한나님한테 1순위가 갈 뻔했는데, 한나님이 그날 이미 다른 행사가 잡혔던 거야. 그래서 연락이 나한테 오더라고. 한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얘기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모르지. 나는 아마 팝이가 아니다 보니까 섭외 1순위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거 보통 뭐 역사나 시사 이런 쪽에 나는 섭외 1순위는 아니고 보통 그냥 약간 이 아프리카 TV 이 교육 쪽 담당 운영자분들한테는 내가 약간 그거지. 예비 엔트리에 있는 사람이야. 계속 꾸준히 하니까 가끔 저런 거 예비 엔트리로 불러줘요. 아, 참고로 저거 공식 방송 MC라서 출연료 있었어. 참고로 저때 입었던 셔츠는 앞에는 그냥 아프리카 TV 로고밖에 없고요. 뒷면이 예술이지. 뒷면이 이거였거든. 그 뒤태가 이거였어요. 그 옷의 뒤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그거였고. 그 다음에 조금 잠깐만 그냥 사진 좀 털다가 그 잠깐만 나 이거 좀 다시 볼게요. 이거 이때 가을이었거든요. 아, 가을이라기보다는 9월? 요즘은 9월이면 가을도 아니죠. 그, 진짜, 천고마비일 때라서, 진짜 이거, 하늘 이쁘게 나왔다. 이거 올림픽 공원이잖아요. 진짜 하늘 이쁘게 나왔어. 이때. 하늘 되게 이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좀뭐 이뻤던 사진이 아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야경. 매직아일랜드. 정작 나는 놀이기구를 잘 못타요. 그리고 좀 다른 좀 뷰가 좀 이뻤던 게 뭐가 있냐면요. 좀 배경사진 뭐좀 있었던 게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 그 다음에 좀뭐 모여있는 게 없네? 그 다음에 좀 이쁘게 찍힌 게 배경사진. 배경사진을 좀 찾고 싶은데. 동구름.
동굴웅 중에 어떤 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필 이날 눈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여기가 동굴웅인데 그래가지고 이날 진짜 진짜 개고생했어. 동굴웅 그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하나 보여줄까? 아, 캠. 지금 내가 쓰는 캠이 이거는 그 뭐냐? 내가 2017년부터 요 캠만 썼었어요. 그 이게 로지텍 C922였고 지금은 이게 서브캠이에요. 지금 나오는 화면. 지금 나오는 화면이 지금 이거 이 로지텍 C922로 찍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인캠이 이거예요. 로지텍 스트링캠. 그 이거는 기본 세팅이 FHD 60 프레임짜리. 그래서 지금 이 화면으로 나오는 게 이 스트링캠이에요. 지금 이 화면 나오는 게. 요 오른쪽 캠. 지금은 이거고. 이거. 그리고 지금 지금 쓰는 컴퓨터 본체. 지금 이거 써요. 요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을 이렇게 셀프로 조립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기왕 하는 거 좀 감성 좀 챙겼지. 그 다음에 서울은 갔을 때 날씨가 초반에는 좋았어요. 초반에는 좋았는데 후반에 좀 비가 갑자기 그날 비가 좀 살짝 내리더라. 여기 서울은. 서울응 중에 아마 여기가 명릉일 거예요. 그 숙종. 그 숙종이랑 인현황후는 여기에 있고요. 인원황후가 요 옆에 있고 그 인경황후는 따로 있어요. 이게 아마 숙종이 명릉일 거야. 여기가 서울응. 서울응이 동네가 창릉동이에요. 그 이유가 가장 먼저 능으로 지정됐던 게 예종이거든요. 왜냐면 그 예종의 형은 성종이 즉위하면서 추존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종의 능 이름이 창릉인데 그래서 창릉동이 된 거예요. 동굴웅이 우리나라에서 왕릉군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서울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모니터는 바뀌었는데 모니터는 바꿨는데 조명은 이거 쓰고 있어요. 조명은 대충 이렇게 세팅해서 쓴다고 보면 돼요. 아, 성모상은 지금은 치워놨어요. 다시 올릴 수 있기는 할 텐데 딴 데 따놨나? 모르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월 갔을 때,
영어 갔을 때 사진. 영어 갔을 때. 커플 사진 찍는 날이 오게 이렇게 노래해요. 왜냐면 영상 찍으러 가니까 사진도 많이 남죠. 여기가 영월역. 영월역이었고요. 그리고 영월역은 역사가 한옥이에요. 역사 건물이. 영월역은 그 역사를 이걸로 기와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시간표 지금은 요 시간표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가 동강. 여기가 동강이에요. 동강이고 그리고 레디오스타 박물관 갔었고요. 여기 레디오스타 박물관이 원래 여기가 KBS 라디오 방송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레디오스타 찍고 나서는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이거 그 영상 다 찍었던 거니까. 방송 장비 이거 말고 와 이런 스튜디오. 여기는 모니터밖에 없지만, 에이씨, 또왜 이래? 아니, 마우스 커서가 안 떠가지고. 이쪽에는 지금 모니터밖에 없긴 한데, 여기, 요거. 이거 오디오 믹서 좀 부럽더라. 물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중학교 때 내가 방송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대충, 그, 본 적은 있어요. 뭘 어디다 꽂고 뭐 이런 거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는 좀 부럽더라. MC요? 그니까 이놈의 코로나 진짜 씨. 자, 여기가 동강이고 그 여기 영월성당. 영월 성당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월 문화예술관. 하필 내가 갔을 때가 이거 단종문화제였거든. 단종문화제였고, 근데 저 건물 안에는 별로 볼거 없었어요. 여기 노르조각공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요. 단종 장릉. 단종 장릉 여기야. 내가 이거 이 컨텐츠 때문에 영월 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월까지 갈 줄은? 조선왕릉 컨텐츠 때문에. 덕분에 영월 갔어? 사실 영월은요. 영월은 밥줄이 딱두 개예요. 레디오스타랑 이거 장릉. 이두 개가 밥줄이어가지고 영월 그래서 지역 축제 이름이 단종문화제인 거예요. 밥줄이어가지고 영월의 밥줄이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날 촬영 스태프들이 더 많았어. 단종문화제 그따 비대면이어가지고. 아마 여기 밑에는 아마 안 올렸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일부러 내가 구경하면서 좀 일부러 많이 걸었거든요. 이거는 유튜브에는 안 올라간 건데 아직 그 여기 이거 흔들 다리 여기 요 습지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서강이에요. 그 동강이랑 서강이 합쳐져서 남한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한강이 돼가지고 충주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가 요 청령포. 여기 안에가 강 건너인데 단종이 영월로 처음 유배왔을 때 여기에 한달 정도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서강이 범람을 했어요.
서강이 범람을 해버려가지고 그 유배지로 옮기게 되지. 그 영월 관아 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요. 청령포 매표소는 여기 쪽이에요. 여기서 표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유적을 입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 요 배가 계속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 날라요.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청령포 여기 들어오고 뭐 여기 이제 그냥 아이 좀 사진이 좀 깨지는데 이게 단종이 살아있을 때도 이 나무가 있었대요. 단종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을 때도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이 단종이 머물렀던 그집 에이. 그리고 어쨌든 끝나고 돌아왔고요. 아, 이거는 그날 저녁 청량리역에서 먹은 거. 청량리역에서 먹은 거. 청량리역 롯데리아.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거 보자. 이거 여기 선릉과 정릉 삼성동 건물 진짜 빌딩가 여기에요. 하여간 뭐 이렇게 있고 정현왕후 자순대비라고도 하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참고로, 여기 선릉과 정릉 갔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여기 선릉과 정릉에 갔던 날은, 네, 김대균 노학원 갔던 날이에요. 김대균 노학원 합동방송 있었던 날. 여기, 하필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이라서, 봉은사가 이랬어. 그때가 부처님 오신 날좀 전날이었어. 사람들이 좀몇명 있어서 나 지금 이쪽으로 좀 나와서 다시 찍고 있는 건데요. 잠깐만, 나 이거. 이제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소리 끌래, 어쨌든, 뭐 그랬었구요. 그 다음에, 좀, 아. 그날 내가 거기 가서 별로 찍은 게 없었네? 광릉. 여기는 광릉이에요. 진접에 있는. 아, 참고로, 이번에 4호선 진접까지 연장됐잖아요? 근데, 진접역에서 광릉까지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게 없어요. 경복대학교에서 버스 갈아타고 와야 되고, 여기를 사실 역에서 버스 한번 타고 오려면 의정부역 가야 돼요. 차라리 의정부역 가는 게 나아. 왜냐면 이 광릉 수목원로 그 도로를 가는 버스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버스가 진접에 그 경복대학교에서 그 의정부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역에서 버스 타는 편이에요. 편하게 갈 때는 의정부역. 그래서 이날 저녁은 아마 내가 의정부에서 먹었을 거야. 광릉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조금 이렇게 부부가 각방 써요. 부부가 각방 쓰고, 그리고, 조금 내려서, 그 다음에, 그 버스가 축석고개를 넘거든요?
축석 고기를 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내가 축석 휴게소. 여기 국도 43호선 호국로예요. 호국로? 길 이름 호국로예요. 그 행주대교부터 의정부까지는 국도 39호선이 호국로고, 의정부부터는 철원까지 43호선이 호국로예요. 전설의 도로지, 호국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요 도로가 왕복 4차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요 8차로까지 확정이 됐더라. 그 축석고기까지만 한 그 6차로, 8차로 그랬거든요. 근데 포천도 송우리까지는 확장됐어요. 이 여기 요 소울나들목 때문에, 여기 요 소울나들목이 생기면서 그 송우리까지는 확장이 됐더라.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29번 세종포천고속도로. 참고로 고덕대교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 썸네일 썼잖아. 신철원, 포천 지역 이름 만들어도 PTS, 그 군필자들한테는 PTSD 오는 지역. 여기 서울나들목. 여기 여기가 송우 가구 거리인데요. 요 포천, 그 롯데리아 포천 드라이브점 있잖아요. 나 군대에 있을 때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요 자리에 있었어, 롯데리아가. 야, 지금도 있네? 징하네. 근데 여기 이 포천 드라이브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요 옆에 주유소가 있어요. 세트로 같이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하고, 그리고 여기 길이 이렇게 좋아졌더라. 이렇게 좋아졌고, 참고로 이거 저녁에 신전떡볶이 갔는데요. 이거 신전떡볶이 어딘 줄 알아요? 포천 송우리. 송우리까지 가서 먹었다는 게 신전떡볶이야. 송우리까지 가서 먹는 게 신전떡볶이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그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 시켜서 마시고 나온 건데요. 여기를 왜 갔냐면, 군대 시절 간부랑 외출해서 갔던 카페가 아직도 있길래, 아직도 갔던 그 카페가 있길래, 그래서 여기 갔다 왔죠. 그리고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봤었고,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게 또 뭐가, 아 맞다, 현충일에, 현충일에 그 용유도 갔었거든요. 작년 현충일에. 참고로 여기 인천공항의 식당이에요. 인천공항의 식당. 그리고 그 여기 그 용유도 그 바닷길, 바다 앞에. 그 참고로 여기 바다 가려면요, 사실 그래,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이에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이 용유도인데, 근데 여기 가려면요, 지하철 편도요금이 커피 한 잔 값이야. 커피 한 잔 값을. 그 커피 한 잔 값이고요. 그 비싸죠.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그냥 바다만 보고 싶으면 월미도 가면 되죠. 인천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바닷가는, 그래서 서울에서 그냥 바다 보고 싶으면 월미도 가면 되고요. 해수욕장 가고 싶으면 여기 가면 돼. 용이도 가면 돼. 야, 얘도 바닷가 일했지. 바닷가 일했고, 어쨌든 뭐, 바다 일했어. 그리고 여기가 다리가 또 있고요. 여기가 아마 무의도였나? 그 저기가 실미도. 여기가 아마 실미도였을 거야. 여기 카페에 들어갔고요. 강화도까지는 안 보였을 거야. 그리고 역시 카페를 갔고요. 해외 입국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승용차 귀가를 적극 권장드리며 인천 시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인천 시내 버스 타지 말래요. 격리자들. 대신에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 대기 장소는 있어요. 그래서 KTX도 아마 그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 타는 곳 아마 있었을 거야. 그리고 진짜 뭐 없더라. 인천공항역이고요.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쭉 가서. 여기가 포은 정몽주 선생상 양화대교예요. 놀랍게도 양화대교야. 정몽주상. 그리고 여기 광흥창 공민왕사당. 그래서 여기가 공민왕사당이고요. 여기가 공민왕사당, 여기가 광흥창. 여기 와우산이에요, 참고로. 와우산이고, 그 다음에 사육신공원 갔었지? 여기가 사육신묘 사당. 여기 사육신공원. 그리고 그 위패널 7개가 있죠. 사육신 역사관 쉬고 있고요. 조망지적. 반풍경. 반풍경은 졸라 좋아요, 여기. 이게 낮에는 이래요. 여기 그 여의도 불꽃 여기서 터지잖아요. 그 여의도 불꽃 여기서 터지잖아요. 여기 하나생명 있고. 그 근데 여기 조망지점은 여기가 좋아요. 그 여기거든요. 사육신공원. 불꽃이 여기서 터지는데 사실 사육신공원이 무료 입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요 사육신공원 오는 사람이 없고 이 여의도에서 불꽃 터칠 때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로 여기 사육신공원 어딘지 알죠? 노량진. 그렇다고 이날 내가 노량진 컵밥을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노량진 컵밥을 먹은 건 아니고 그 사육신묘가 여기 있고. 어쨌든 에이, 나 이날 머리 하러 갔어. 사육신묘
쌍심료 갔다가 머리하러 갔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뭘 갔던 데가 그 여기 남이장군 사당이 있어요. 남이장군 사당이 있는데 남이섬 아니에요? 남이장군 사당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효창원로인데 못 들어가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갔지.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아, 봉원사. 참고로 봉원사는 내가 올라는 갔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아직 봉원사를 내가 다시 찍어본 적은 없어요. 봉원사 밤에 올라갔을 때 뷰가 이래요. 그 여기 안산 어쨌든 뭐 별로 없다. 밤에 뷰는 좋은데 뭐 그렇고 한강에서 본 양화대교 국회의사당 보통 이래요. 밤길 이걸 내가 왜 찍었지? 아, 이거 꽃나져 있을 때 찍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가 이런 데였고 애들 그렇게까지 너무 억지로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한강이에요. 그냥 한강 그 자전거길 이렇게 찍으면 이러면 배경화면 까미네. 원효대교. 이리 되고 건강아이소 마이힐구구사 에드벌룬 한개의 선물. 아, 네, 고마워요. 그 너무 그거해 보이잖아. 그리고 이거 경의중앙선 여기가 서강대역 쪽이거든요. 요 밑에 서강로고 절로 넘어가면 홍대고 이쪽이 서강대역 쪽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 지금은 저기 꽃 치웠더라. 꽃 치웠고 이날 내가 이걸 왜 찍었지? 아 그냥 저기 용산성당에서 그거 보인다고 찍은 거구나.
그리고 이날 오랜만에 빙수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거예요. 그 경의선 신촌역 쪽, 그 명물거리. 경의선 신촌역 쪽에. 신촌역로. 하여간 뭐 호밀밥 빙수. 플래시 쓰고 안 쓰고 막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샥 딱 끼얹어가지고 이게 플래시 넣은 거고 이게 플래시 안 넣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날 사진은 내가 왜 찍었지? 얼굴 사진은.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여기 있네. 여기 그 홍제천. 아이씨 왜 또 이래. 여기 홍제천. 아, 서울시장이요. 뭐 그래. 여기 홍제천 쪽에. 홍제천에 막 이런 게 있어요. 포스틱.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서울역 야경 한번 찍어봤어요. 지금 여기 서울역 여기도 여기 뭐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하에 그 여기 아마 GTX역 공사한다고 아마 또 공사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요 자리에다가 뭐 GTX역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 서울역에서 바라본 숭례문. 이거는 손으로 누른 건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날이 아마 오이도였을 거야. 여기가 오이도. 그날 근데 술은 안 먹었다. 이런 메뉴인데 술은 안 먹었어. 이런 데를 갔었고 아마 사진 몇 개 더 찍었을 거야. 오이도. 오이도에서 여기 송도 보이죠? 여기서 송도가 보이지? 와, 갈매기들. 그리고 추석 연휴 때 한강철교. 자, 이건 넘어가고 명절 사진 넘어가요. 그리고 글쎄요. 그 다음에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막 이런 거 다 찍었었는데.
스타트 해보자. 자, 명동성당에서 스타트를 했었고요. 아, 이거 그냥 키보드로 누르면 이게 편한 거였구나. 왜 괜히 내가 마우스를 일일이 눌렀지? 그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장학원이 어디냐면요, 요 바로 옆에 이 나석주열사 의거터예요. 요 자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어. 그리고 그냥 집터라고 하고 단성사. 단성사가 있고요. 좌포도청이지 여기 단성사가. 여기 종로성당. 그리고 이 지하로 그 을지로 지하상가로 해가지고 그 을지로 사가역부터 그냥 지하 그 지하상가로 쭉 해가지고 여기 광희문. 여기가 그 광희문 성지였고요. 그리고 여기 신학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이 대학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거 그 약간 그 경복궁 근처 약간 그 여기가 그 길이에요. 그 율곡로에서 그 중앙고등학교 가는 길. 중앙고등학교 가는 길이 있어요. 오물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중앙고죠. 그 겨울연가 찍은 데. 그 유명한 겨울연가 찍은 학교. 여기가 사실 3.1운동 유적지예요. 3.1운동 유적지인데 겨울연가 촬영지로 더 잘 알려져 있지 우리한테. 창덕궁길. 그잖아요, 여기 중앙고등학교 겨울연가 촬영지. 그리고 네, 가이동성당. 그 뭐냐 이제 고종의 아들이 여기서 나중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와, 이날 날씨 졸려 좋아가지고 여기 요 안전제일이 좀 흠이긴 한데. SES요? SES 사실 지금 컴백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슈씨를 약간 바다씨랑 유진씨가 커버 쳐주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요즘 그거예요. 그 슈씨 아마 다큐 한번 나오나 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다 씨랑 유진 씨랑 셋이서 같이 좀 대화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 그러니까 좀 약간 위험한 선 돈은 갚았 아마 그 갚는 그 아마 일단 그쪽으로 합의 보고 있대요. 근데 어쩌겠어요. 돈 갚으려면 컴백이라도 해야지. 돈 갚으려면 컴백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약간 그거 같아. 이제 바다 씨랑 유진 씨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참 그게 어디야. 친구 잘 만난 거야. 그 같은 그룹으로 활동해서 진짜 20몇 년 동안 친구 잘 만난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 바다씨랑 유진씨가 착한 거야. 아니 근데 그거였대요. 슈씨 같은 경우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 약간 그쪽에 약간 뭔가 좀 빠져서 한번 유혹에 잠깐 빠진 거였대. 그게 저렇게 된 거래요. 그전까지 뭐 그런 이미지가 없었잖아. 근데 약간 그거였을 수도 있대요. 되게 좀 그 약간 그 약간 산후 더하기 육아 우울이었던 것 같아. 육아 우울이죠. 애가 셋이잖아.
애가 셋이니까 그 육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아 근데 그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나 봐. 시국이 시국이라. 그래서 진짜 막 변제하려고 진짜 별의별 일 다 했대. 하필이면 그러니까 당장 갚을 수 있는 상황도 그것도 힘든 타이밍이 왔나 봐요. 그때 남편 사업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이날. 그리고 여기 세종문화회관 자리가 그 형조. 그러니까 그거지. 너무 답답했나봐. 그거지. 진짜 그거 해야 돼요. 그 산후우울증 그런 게 그렇게 무섭나?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너무 얘 어디다 풀어낼 데가 없었나봐. 근데 어디 그리고 그거 있었대요. 원래는 거기가 그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휴씨 같은 경우는 그 제1교포 출신이라 영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대.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그래서 일본에 갈 때 그 내국인 입국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지. 아무래도 그 가수한다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이제 주변에 막 친구도 그 SES 멤버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싶어. 좀 불쌍하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그런 좀 힘들 때 챙겨줄 사람 얼마 없다는 게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아. 여기가 형조고 이날 날씨는 정말 좋았어. 종로일가 의금부. 그래서 종로일가가 여기 이거죠. 여기 전옥서라고 해가지고 감옥이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여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데가 여기 전옥서야. 우포도청이 바로 옆에 있었고. 핑클은 지금 그 재결합이 힘든 이유가요. 아마 그 기획 소속사 문제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SES는 그 소속사가 그거잖아. SM이잖아. 근데 핑클 같은 경우는요. 아마 지금 그 성유리 씨가 이제 막 임신해가지고 아마 지금 다시 모이기 힘들 거예요. 지금 SES 같은 경우는 애들이 큰 지 얼마, 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기념앨범 낸 거잖아. 어쨌든, 여기 경기가명이고요. 여기가 원래 그 도니문 터였잖아, 서대문이. 도니문 밖에 있었어요, 경기가명은. 그리고 여기 그거지. 아마 이게 좀 어둡긴 했는데 네. 그 ITX 새마을 통과 중이었고요. 그냥 한번 찍어봤어. 서소문 역사공원. 서소문 역사공원이 이렇게 이게 아마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 주변이 개발된 거지. 우리나라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장소 서소문. 그리고 여기 이제 서소문에 약간 이런 그 기념관이 생겼어요. 서소문에 이런 기념관이 생겨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림동 약현성당. 아, 옛날에 잠깐 만났었던 여자가 뭐 요 성당에서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래요. 신계역사공원, 여기는 단국의 성지예요. 여기 그 아마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성지일 거야. 그쵸?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참고로요, 여기 신계역사공원은요 바로 근처에 그 컴퓨터 관련, 컴퓨터 부품 관련 회사들, 뭐 AS센터 이런데 요 주변에 다 있어요. 요 옆에, 여기 바로 앞에 CS이노베이션 AS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전자상가 쪽 뒤쪽이야 여기가. 여기 요 단곡에 나온다고 해서 그 단곡개역 아니에요? 그 상계동의 단곡개역 아니야 여기? 여기 용산전자상가 뒤에요. 여기 세창로라는 길 이름 보면 알겠지만, 그 여기 세창로가 그 저기 용산역 그 옆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공덕오거리에서 세창 고개, 그 용마루 고개 바로 옆에 고갯길 있어요. 여기고, 그리고 여기가 군종교구청. 그리고 여기 이제 국군중앙교회 있죠? 개신교. 그리고 요 뒤에 보면요, 불교도 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 들어가는 삼종교 있잖아요. 그 삼종교가 그 군종과 관련된 청들이 여기 요 자리에 다 있어요. 그 용산역 동쪽에, 용산역 동쪽 국방부 뒤쪽, 아마 이쪽이 국방부일 거야. 요 자리가 국방부일 거예요. 요 뒤에가, 얘가 국방부일 거고. 그래서 여기는 군종교구청이라서, 근데 요 옆에는 뭔가 군사시설인긴 한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되게 조용한 데고요. 그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묻혀있냐면요, 그 여기 다 성인들이잖아. 이 성인들을요, 그 유해를 뭐 뼈 몇 개만 묻을 수도 있거든. 뼈 몇 개만 나눠서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남터, 성직자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숨겼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여기서 많이 숨겼냐면, 이 세남터가요 어디냐면 사육신도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중죄인들은 여기서 죽었어요. 처형을, 사형 집행을 여기서 했어요. 중죄인들은. 그래서 사육신공원이 세남터에서 한강만 건너서 거기서 세워진 거야. 한강 건너면 바로 보이잖아요. 한강 건너 노량진에. 근데 여기는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다 막았어요. 200주년 희년이었지. 그 여기 이제 요 한강철교 서쪽으로, 그 여기 요 육교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육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지금은 성심여고인데, 여기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대학로에 있는 신학교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그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는 저기 그 제천에 그 배론이라는 성지가 있거든요. 원주교구. 그 제천의 배론이라는 성지 교우촌이었는데, 옛날에 거기서 최초로 신학교 시작됐다가 그 병인년 때 폐쇄가 돼요. 대박해로 인해서.
그 병인년을 폐쇄됐다가 박해 끝나고 다시 신학교 생긴 데가 여기에요. 여기 원효로 쪽이에요. 학교를 못 들어가고 여기 서강대도 성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절두산. 이 절두산을 가니까 밤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당산철교를 건너가지고 이때 찍었던 이유, 요 뒤에 월드컵 대교 개통됐을 때였거든. 월드컵 대교 개통됐을 때라서 어쨌든 삼성산. 아니요, 뭐 딱히 가리진 않는데 그냥 참고로 요 아까 절두산이랑 삼성산이 왜 여기 밤 이렇게 밤에 찍혔냐면요, 이날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세 코스를 하루 안에 다 갔어요. 하루 안에, 심지어 아침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낮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 밤에 도착한 거야. 세 코스를 하루 안에 다 간 거예요. 하루 안에 다 간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하루 안에 다 간 사람 나밖에 없어. 여기 삼성산은 거기에요. 그 뭐냐, 여기 그 신림역이랑 여기 서울대 쪽에서 여기 요 관악로 있잖아요. 관악로 신림로 이쪽에서 이 호암로라고 있어요. 호암로라고 삼성산 쪽으로 해가지고 그 경인도 경인교대 가는 길 있죠. 그 경인교대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 가는 길, 거기에 있는데. 그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 쪽에 그거 있죠, 제2경인고속도로. 그래서 여기까지 밤에 다 갔고요. 이날 밤에 다 찍고 저녁에 신림동에서 먹었는데, 신림동에서 그 순대볶음은 못 먹었어요. 순대볶음까지 먹기에는 문 닫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놈의 코로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은 아 맞다, 그 다음에 개천절에 만이산 갔었어요. 개천절에 갔던 만이산. 이 모자까지 갖다 쓰고 갔어. 천부인광장. 신단수래요. 그리고 여기 전국체전의 성화를 여기서 채화를 해요. 처음에 전국체전 성화를 여기서 따요. 그리고 그 1998년 때는, 1988년 때는요, 서울 패럴림픽 성화도 여기서 채화했어요. 왜냐면 원래 올림픽 성화는 저기 올림피아 거기서 하잖아요. 근데 패럴림픽은 이때까지는 성화를 어디서 채화한다는 규칙이 따로 없었거든. 그래서 패럴림픽 성화는 우리가 전국체전 성화를 여기서 따니까 여기서 하자. 그래서 여기서 땄었대요. 1988 패럴림픽 때는. 그래서 그래서 전국체전 성화는 여기서 따고요. 지금은 패럴림픽 성화를 영국에서 시작해요. 그 패럴림픽의 시초, 거기서 성화를 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계단길이 시간은 조금 짧게 걸리고요. 여기 단군길은 산길이에요. 단군길은 산길이고 계단길은요, 진짜 돌계단, 진짜 쭉 계단만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 당근으로 갔었고요. 내려갈 때는 이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하여간 뭐 웅녀계단? 당근로에는 요 웅녀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버스는 일로 오더라고요. 그 여기 그 버스는요, 이 만이산 요 버스는 어디서 탔냐면 그 아마 구례역에서 바꿔 탔을 거야. 왜냐면 그 여기서 요 만이산 여기서 오는 버스가 김포공항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 김포공항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 어쨌든 그 김포골드라인 쪽 그 어쨌든 그 우리 동네에서 그 김포 가는 광역버스가 있거든요. 타고 가다가 바꿔 타야 돼요. 참고로 강화읍에서는요 영등포까지는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좌석 버스가 아니야. 영등포까지는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좌석 버스가 있는데 그거는 신촌까지 와요. 경의선 신촌역에서 회차예요. 그거는 신촌까지 와. 내가 그렇고요. 근데 내가 이날 개천절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개천절이 아마 개천절이 아마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랬을 거고 개천절 다음 날이 휴일이었을 거예요. 개천절 다음 날 대체 휴일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날 오후에 만이산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한 밤 8시에 내려와서 요 만이산에서 버스를 탔어요. 초지대교까지만 한 2시간이 걸렸나? 졸라 막히더라고요. 만이산에서 초지대교까지만 2시간이 걸렸어요. 차가 못 움직여. 버스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에 초지대교 건너니까 야 이거 가다가 차 끊기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다행히 구례역에 딱 꼬리는 해가지고 초지대교 건너고부터 안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구례역까지가 몇 분 안 걸렸어요. 거기서 구례역까지는 한 30분도 안 걸렸나? 그래서 다행히 구례역에서 우리 동네로 오는 8600번 막차를 탈 수 있었지. 8600번 막차를 탈 수 구례역에서 딱 구례역 쪽 그쪽이 거의 출발하고 얼마 안 되는 데였거든요. 그 김포골드라인이 차고지는 양촌역인데 일부 열차는 구례역 출발이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 그 정도 거의 김포의 끝인데 김포시가지의 끝인데 구례역이. 어쨌든 뭐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좀 올라가다가 중간에 찍은 거.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재단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막아놨어요. 내가 2006년에 답사 갔을 땐 여기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막아놨네. 지금은 막아놨고 그래서 여기 참성단은 못 올라가고요. 대신에 여기 여기 그 여기 헬기 내려앉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와
참고로 아마 여기가 많이 산이 해발 472m잖아요. 인천에서 아마 꽤 높은 산일 거예요, 여기가. 인천에서 꽤 높은 산으로 그 1, 2위 다투는 산이에요. 그 인천의 육지에서 제일 높은 산이 계양산이거든요. 그 계양산은 김포 장릉 때문에 가긴 했는데. 그래서 마니산 영상 올라간 적 있어요? 그 막걸리는 안 갖고 왔었어요. 사실 산에 올라가면 딱 가서 막걸리 한 잔 딱 해야 되잖아. 그 막걸리 한 병 딱 까야 되는데, 그 여기는 일단은 그거는 여기서 딱 걸으려고 그 아프리카 TV에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19금 안 걸면. 근데 그리고 저때 코시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눈치 보일까봐 그래서 막걸리는 안 갖고 왔었어요. 막걸리는 안 갖고 가고 그냥 음료수로 대체했어요. 막걸리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좀 구경 좀 하다가 쇼츠도 좀 찍고, 이건 쇼츠 올라갔었지. 그리고 이제 계단길로 내려갔지. 계단길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막혀가지고 한 2시간은 안 빠져요. 이렇게 2시간은 안 빠져. 그래서 버스기사 아저씨가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르실걸요? 이런다니까? 이렇게 막힌다고? 진짜 이게 이렇게 다 막혀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가 초지대교였죠. 그래서 되게 늦은 시간에 여기 구례역이 왔어요. 여기가 구례역이고, 그래도 다행히 여기 구례역에서는 8600번 타고 편하게 왔어. 그리고 네, 집에 와서 이날 아마 19금 걸고 술 먹방 했나? 19금 걸고 술 먹방 했었어요. 뭐 이렇게 먹을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강화도. 강화도를 한 번 더 갔어요. 참고로 이게 강화도 터미널에 있는 식당인데요. 그냥 그래요. 강화도 터미널 음식점. 그 여기서 그 순무김치는 안 나오더라. 그 강화도는 순무 나오잖아요. 강화도 순무 나오는데. 그리고 아마 여기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누구 사진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고. 여기 강화 유수. 그러니까 여기 그 강화도가 강화도 관청이 있었던 자리. 그 여기가 아마 고려 궁터였나? 정확히는 뭐 이런 조향 방지. 참고로 여기 카페는 안 갔어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카페는 딴 데 갔어. 이런 데 구경을 했고요. 잠깐만. 뭐, 그냥 이런 데 있고. 아, 여기 조향방직 중에 지금 내 머릿속에요. 이거 잘 넘겨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넘겨야 되는 데가 있어서,
다행히 여기는 아직 괜찮고요. 자, 중간에 내가 빨리 넘어가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막 별의별 게 다 있지 여기. 어? 잠깐만. 여긴 잘 봐야 돼요. 남근상. 우리 조상들의 민간 무족신앙으로서 아들을 낳기 위해 백성들의 소원을 빌는 남근 조각상이다. 사당이 모시고 간절할 경우 백일치성을 드리는 여인들도 많았다 전해진다. 만지시면 이쁜 딸을 못 낳을 수 있으니 눈으로만 부탁합니다. 딸이 축복입니다. 잠깐만요. 나 여기서 사진 잘 넘겨야 돼. 됐다. 네. 중간에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차마 이게 방송에서 보여줄 순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노딱각이거든. 몰라. 실제 그거는 아니기는 해가지고 어쨌든 하여간 지금 이게 전체 화면이잖아요. 전체 화면은 차마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그거죠.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사실 좀 그때 한나님도 그 역사적으로 그 약간 그 뭐냐 역사적인 그 대물들이랑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운영자님이 겨우 아마 허가를 해줬던 걸로 알고 있대요.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앞집에 까칠한 쌍둥이가 자고 있습니다. 엄마도 자야 돼요. 이거 뭐 이런데 있었고요. 현철. 이거 진짜 고양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고양이 아니야? 그리고 카페는 딴 데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옆에 조용한 데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밤이죠? 여기 구리역이거든요? 그 구리역 쪽에 그 같이 갔던 사람은 그냥 좀 그 일찍 보냈고요. 그 여기를 내가 왜 여기 밤에 대기하고 있었냐면요. 네. 그 내가 여기 구례역의 별다방이거든요. 내 이 별다방에 여기 삼각대 여기 딱 깔아놓고 한 이유가 있어요. 줌으로 화상이 들어가야 될 일이 있었어. 이날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밤에 줌으로 화상이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행은 먼저 가라고 하고 그냥 나는 요 구례역에서 대충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거 때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리 잡고 여기서 화상회의를 하고 집에 갔어요. 막혀서 못 갈까봐. 그냥 아예 여기 구례역에서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승우님 오늘은 집이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그거지. 이날도 강화대교에서 김포대로가 좀 막혔잖아요. 일요일이었잖아. 일요일 조금 일찍 나오긴 했는데 항상 길이 막히잖아요. 길이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좀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구례역까지만 어떻게 와가지고 그래도 도시다운 데는 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랬죠. 아, 이날은 그 다른 날이다. 다른 날이니까 이건 넘기고 그 다른 날 아직 그리고 뭔가 딱히 뭐 뭘 많이 보일 만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이날 명동에서 청계천이랑 명동을 좀 걸었거든요, 이날? 근데 명동이 이거 하더라?
명동 롯데백화점이 진짜 막 이때 11월이었거든요. 11월이었는데 막 이러더라. 그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 안에 터널 들어가서 터널 참 이러고 진짜 시간 때우고 있었지. 그리고 신세계도 이러더라. 우리은행 본점 요 뒤에 있죠. 요 3호터널 쪽에. 여기가 신세계고 여기가 하는 요 뒤쪽이 신세계. 그리고 이렇게 있었고 그냥. 근데 아마 내가 전날 대학로를 갔었어요. 오후에 전날 오후에 대학로를 갔었는데 아마 내가 그날 신기하게도 아마 대학로에서 집까지 걸어갔었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날 대학로에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잠깐만. 아, 트리플 S였나? 잠깐만요. 너무 시끄럽다. 잠깐만, 이것 좀 보고 있어요. 파파시도 풀송. 야, 이거 왜 올 퍼펙트를 못했지?
이거 만드는 동안 틀어놓고 있는 거야. 이거 난이도 아마 12밖에 안 된다? 1000콤보짜리였지. 잠깐만. 안돼, 이거는 저작권 걸릴 수도 있어. 딴 거 보여줘야 돼. 보여주려면. 잠깐만요. 팝시콜스는 아마 저작권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음원 저작권. 저거 파파시토는 사실 조금 자유로운 거라서.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그 예선 거예요. 그 12월 거고요. 이번에는 더블 버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게. 이번엔 더블 14로.
진짜 탭댄스야 이거. 이거 알블럭스가 만들었나? 스텝을? 아마 저거 내가 그 1미스 한번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야근이었나? 이거 깨기는 했어. 야근 이거 깨기는 했는데. 야근은 내가 깨기는 했거든요? 정합 좀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다. 저거 어떻게 버텼다? 이거 야근은 꼭 처음에 시작이랑 끝이 힘들어요. 처음이랑 끝이 제일 그러긴 한데 이거는 마지막 이거 저거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해법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때 만약에 저런 패턴
한 코인에 1,000원. 그, 이게 LX 기계 들어오고 XX 버전으로 되면서 저기 20주년 기념 버전이거든요. 2019년에. 그거 되고 나서 이제 한 코인 1,000원이 적립화가 됐어요. 아니면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시국 때문에 그 코시국이 되면서 아예 좀 그게 생겼어요. 그 아예 그 코시국이 되면서 좀 그 저런 데는 이제 사람들 막 많으니까 힘드니까 아예 저런 거 할 수 있게 몇몇 유저들이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지역별로 막 몇 개씩 있어.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홈케이드 수준으로. 그런 데서 예약, 아예 그냥 시간제로 예약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스튜디오를 만들어놨지. 유튜브에 클립으로는 안 올렸고, 그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그때 나도 한번 그 테스트로 한번 방송해본 적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아마 그날 내가 아프리카 TV에서는 안 켜고 그날만 아마 유튜브로 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 친척 동생 결혼식 했던 날이고, 작은 아빠고 사촌 동생이거든요. 비올리스트예요. 비올리스트인데 결혼했어요. 근데 진짜 스펙타클했던 게 이 얘 결혼식 앞두고 작은 아빠가 확진이 됐었어. 작은 아빠가 확진이 됐어가지고 이때 그 아빠 손 못 잡을 줄 알았거든. 이 사촌 동생이. 근데 다행히 그 전에 완치 돼가지고 나온 거야. 딱 그 오미크론 엄청 퍼지기 직전 딱 12월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딱 확진이 돼가지고 그때 작은 아빠가 그 일하는 곳이 가락시장이에요. 그 그냥 뭐 업체 하나 갖고 있는데 그때 가락시장이 한번 쫙 터졌거든. 그때 확진된 거야. 그때 작년 12월에 가락시장 한번 샥 터졌을 때 그때였어. 그래서 만약에 이때 작은 아빠가 확진이 안 풀 그 완치가 안 됐으면 그 아빠 자리에 우리 아빠가 대신 앉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아마 이때 작은 아빠가 그래도 백신을 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경증으로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 다행히 백신 때문인가? 경증으로 넘어갔어요. 요 사촌동생 9일. 91년생. 근데 신랑이 나이가 나보다 많아요. 그 신랑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결혼식장에서 이거 붙이고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진짜 딱 방역 패스. 진짜 방역 패스 실감한 날. 뭐 그랬어요. 이날 왜 찍었지? 아, 이날 나 청계천 갔었구나. 이날 내가 청계천 갔었던 이유가, 아, 맞다. 이 12월 20일 날 그거였다.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 2022년 준비단 모임이었다. 2022년 준비단 모임이라서 아마 이때 갔었어. 그리고 12월 21일, 이거 봐야지. 김포 장릉이에요. 결혼식이요? 나는 성당이요. 난 성당에서 하고 싶어요. 혼인 성사로. 아, 물론 저기 사촌 동생도
혼인 성사는 성당에서 따로 했는데 자기 신랑 쪽이 개신교여가지고 신랑 쪽이 개신교더라고. 그 내 동생네 부부는 재수 씨가 그때는 세례가 안 받았던 상태였는데 이제 재수 씨는 결혼하고 나서 세례 받았어. 재수 씨는 결혼하고 나서 세례 받았고 근데 나는 일단은 그냥 일단 세례 받은 사람끼리 하고 싶어요. 나는 좀 민감해. 여기 김포 장릉이고요. 그 김포 장릉 유명하죠? 이 요 그 요 앞에 아파트 역사문화관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김포 장릉이 여기 계양산이 인천이거든요. 아마 인천 육지에서 제일 높은 아 맞다 만이산보다 여기 계양산이 더 높나 모르겠어요. 해봐야 뭐 400에서 500 하는데 어쨌든 계양산이 인천 육지에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양산이랑 여기 김포장릉이랑 여기 파주장릉이 요 지도상으로 딱 일직선이에요. 지도상으로 일직선이야. 파주장릉이 인조고요. 파주장릉이 인조, 그리고 김포장릉이 인조의 아빠예요. 추존왕. 인조의 아빠 추존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딱 계산하고 만들어서 장릉의 위치를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요 사이를 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만들면서 거기 너무 높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왕릉 전체가 세트로 세계유산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대요. 어쨌든 아마 나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가봤잖아. 어쨌든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장릉이에요. 김포장릉. 여기가 김포장릉인데 그 여기 그 문제의 아파트가 이거야. 문제의 아파트가 이건데 그 아파트 때문에 그거 보려고 여기까지 갔지. 근데 사실 요 앞에 조그만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뒤에 아파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릉마을 여기 조그만 쉐를빌은 문제가 안 돼요. 그 어쨌든 그거 알아보려고 이제 여기 계양산 올라가기 시작했지. 그래서 여기 계양산 올라가니까 장릉이 안 보여요. 요 큰 아파트들 때문에 이게 안 보여. 어쨌든 와 저렇게 해 넘어가고 그 계양산에서 이렇게 한잔하고 참고로 계산동에서 라면 먹었어요. 계산동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피맥하우스를 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 1월에 이거 테레사 프레이타스 사진전은 내가 나중에 작업 끝나면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 동네를 갔지. 요 동네를 갔어요. 대장동. 대장동 이뻐요. 근데
여기 대장동 여기가 동네 자체는 이뻐. 딱그 대선 시즌 때 가가지고 뭐 그랬어요. 저녁은 판교에서 먹었어. 뭐 어쨌든 뭐 그럼 다 봤네. 뭐 사진 볼거다 봤고요. 사진 볼거다 봤고 잠깐만 나 물좀좀더 갖고 올게요. 물좀 마실 거라서 이거 파파시토 풀썽 한번 이거 19짜리 와, 다들 어려운 거 보고 그냥 가네. 쉬는 시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마지막에 틀렸네. 마지막에 틀렸었네. 원래 저랬었고요. 그 OBS 폴더로 한번 가보자. 오비에스 폴더에서 내가 그 1월에 1월에 내가 이거 방송을 녹화 들어갔고요. 이걸로 한 적 있어요? 꼼수? 그 어쩐지 안 들어온다 싶어서 꼼수를 이걸 냈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아 여기 지금 공기 설정을 바꿀게요. 씨 내가 왜 공기 설정에 일부 공개가 돼 있었지? 그래. 나 여태 일부 공개돼 있었어. 컨닝 페이퍼. 다 옆에 보고 가고 있다? 옆에 보고 가고 있는 거? 이건 마지막에 손 쓸걸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다섯 개짜리 틀렸어. 저거 하나 틀렸어. 걔도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어. 스크루지. 어? 사실 나 이게 다 올 내가 이거를 이거 더블했어. 2010 좀 이거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나 이거 BJ 켜고 한 거지? 그럼 올려야지. 높인다라 하늘의 별처럼 그리움은 다 사라질 거야. 반가웠던 하늘의 소원은 딴딴딴딴. 따라따딴딴딴. S는 나왔어요? 아, 많이 하시. 400으로 내렸죠. 비제이 켜고 할 거 그랬나? 이거 S 나왔지? 어, 이것도 그 한국왕 때문에 떡이 치고 있는 건데 실은 땡보다 틀게 더 많다는 거.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에이브를 600이나 했지?
아, 군 나왔네. 에스는 나오네. 진짜 특이한 건 만들지 이날. 이거는 그냥 따지. 바로크 바이러스. 참 이게 곡은 좋은데 1절이지 아직.
이거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있어요.